사돈과 함께 사는 82세 할머니 이인순. 다섯 남매 어머니였던 그녀는 여덟 명의 손주들과 한 명의 증손주까지 손수 키울 만큼 정이 남달랐습니다. 애들 키우면 웃음이 떠나지 않잖아. 애들 보면 이쁘니까. 할아버지도 애기 사랑이만 해서 아유 이놈들 구천해 줄건 내 소리 한 번도 안 했어. 그렇게 귀하게 키웠어 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지내던 어느 날 사돈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으면 이 큰 집에서 혼자 있는 게 이제 허전하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데려다가니 좀 잘하면은 더 낫기도 할 것 같고 또 여기 시골이니까 저런 양반이 살기는 참 적합하잖아. 그래서 모셔왔지 가서. 그렇게 사돈과의 동거를 시작한 지 10여 년. 때론 친구처럼 때론 언니처럼 사돈을 돌보며 오순도순 살고 있습니다. 아 10년이나 남겨 같이 이제 살으니까 진짜 이제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이제 저기가 되지. 우리 사돈이지만 사돈 남 같으지. 어쨌거나 우리 건강하게 한번 잘 살아봅시다. 아주 특별한 사돈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인순 할머니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참 네. 반가워요. 네. 공주에서 오셨죠? 네. 충남 공주에서 먼 길 오셨는데 항상 같이 사신다는 사돈도 오늘 같이 오셨습니까? 네.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네. 어디요? 어디쯤 앉아? 아, 저기 앉아 계시네. 이따가 소개를 해 드려야 되겠네요. 저기... 그러면 어디든지 이렇게 같이 다니시나 봐요? 네. 오늘도 같이 오셨고 예. 어디 또 이렇게 다니세요? 병원도 같이 가고 같이 가시고요. 이장원도 같이 가고 친자매도 그런 자매는 있을 수 없을 텐데 사돈끼리 그렇게 예. 네. 오늘 그 강연 주제가 예. 한 번만 강연 주제를 직접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강연 주제 저기 글씨가 나왔는데요. 예. 한 번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저 진짜 평소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번만. 혼자 살면 잘 사는. 그건 서울 말인데요, 그거는. 아니 왜 충청도 말? 아니 전 진짜 잘 못하는데 뭐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인겨? 이렇게 예. 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인겨? 네, 잘 못하시는데. 네. 네. 그런데 잘 안 되나? 그러니까요. 여기 나오신 충청도 말밖에 못 해요, 나. 지금 충청도 말 아니 서울 말 하셨어요 지금. 네. 서울 오니까 서울 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자 오늘 강연 주제가 참 재밌어요. 혼자만 잘 살면 잘 네. 살면 무슨 재민교. 네. 네. 자 진짜 맞는 말씀이죠. 네. 오늘 그러면 그 사돈과 오선도선 사는 얘기를 네.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로 청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충청도 공주에서 온 이인순입니다. 아, 여러분이 보시는 것과 같이 저는 평범한 할머니예요. 그러나 이렇게 참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남편과 오손도손 살고 아들, 딸 낳고 또 그 아들, 딸을 또 결혼시켜서 또 손자가 태어나면 손자를 기르고 키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셔서 적적할 무렵에 사돈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 항상 우리 사돈하고 오손도손 살면서 지혜롭게 잘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젊은 시절에 내가 16살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21살이었고 16살에 결혼해서 첫 아들 낳아서 돌도 안 넘어갔는데 전장이 나가지고 막 가서 죽느냐 사느냐 할 때 우리 남편은 전장이를 가고 또 늙으신 부모님하고
애기하고 나만 남아서 참 그때는 힘들게 살아왔지요. 4년 후에 4살 먹으니까 제대하고 살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잘 살아와서 남편은 일용직을 하고 나는 애판원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5남매를 키우면서.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48에 또 첫 손자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손자를 키우기 시작해서 손자를 7명을 키웠어요. 7명을 키우고 이제 또 그러느라 하니까 또 이제 우리가 나이가 자꾸 들어가니까 또 할아버지가 우리 남편이 몸이 좀 불편하셔서 또 투병 생활을 해서 또 쫓아다니면 내가 또 병관하고 2000년도에는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딱 3월 달부터 있으니까 8월 달까지 있었는데 우리 사돈이 이제 뇌졸중으로 2003년도에 쓰러져서 고생하시다가 집이 와서 좀 나서 갖고 계시다 그래서 모셔와라 모셔와라 그러니까 이제 딸이 좋아서 모셔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한 번 안 오고 그 이튿날 또 안 오고 두 번을 안 와서 내가 이제 할 수 없이 쫓아가서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서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보니까 시골 집을 보더니 좋아하는 눈치요. 널찍하고 시원하고 그러니까 서울보다는. 서울서는 답답하게 살다 참 좋아하는 눈치로 이제 살았어요. 그래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참 1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10년 동안에 참 우여곡절도 좀 있었어요. 할머니가 병이 나서 되게 아른 적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72살. 우리 사부인은 69. 그때에 만나가지고 지금 나는 82, 사부인은 79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자손들이 이제 사부인 자손들도 이렇게 많이 오고 우리 자손들도 오니까 참 이제 풍부하게 잘 살고 있어요. 뭐 또 사가지고 오고 요새는 뭐 자가용이다가 많이 싫고니까 내가 사부인들을 만나 그러지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으면 된다.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하라고 그냥 항상 그러면서 이렇게 살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기 이 나이가 이제 다 되도록 이제 82이니까 뭐 건강하니까 내가 또 사돈의 부족한 자리를 채우면서 항상 이렇게 살고 있어요. 손 잡고 다니면서 살고. 네. 항상 즐겁게 살고 또 내가 건강해야 또 우리 사돈도 또 돌보고 살지요. 내가 다 해야 되고 우리 사부인은 찔기는 잘해요. 이런 거 씨는 거 그런 거 잘하고 그렇게 해서 살고서 그래서 내가 사부인을 이렇게 모시고 사는 이 사부인도 좋고 우리 딸도 또 얼마나 좋겠어요. 모두 그 집 딸들도 좋고 다 이렇게 여러 사람을 좋게 내 한 사람이 노력해서 여러 사람이 좋게 살고 있어요. 그러고 또 음식도 해주면 참 맛있다고 잘 잡수시고 또 마음이 거지 맞아서 10년 동안 살아도 별로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고 지금도 머리를 같이 대고 한 방에서 항상 자고 그러고 따뜻하게 잘 살고 있어요. 또 그 사이에 또 증손녀가 생겨나서 또 2004년도에는
또 저 우리 증손녀를 키웠어요. 같이 키웠어요. 이제 할머니랑 손녀랑 셋이 이제 장이 공주장이도 셋이 가면은 내가 보호자지요. 두 사람 보호자. 그렇게 해서 손녀 키우고 할머니 보호자로 모시고 다니면서 시시서 항상 다니면 지금도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키워주고 또 그 다음에 또 손자가 태어나서 그 애기도 1년간 또 키워주고 합치면은 9명을 내 손을 거쳐서 다 컸어요. 그래도 복이 있어서 그런지 애기들도 건강하게 자라주고 하나 이렇게 뭐 크게 속썩 있는 일이 없도록 살고 자손들도 이렇게 효도로 잘 하고 라니까 참 행복하고 날이면 날마다 이렇게 부자처럼 살아요. 자손도 많고 양쪽에서 또 넷째 싸우있는 오면은 내 집처럼 막 설거지도 하고 음식도 하고 같이 해서 막 먹고 그러니까 꼭 자손같이 이렇게 하고 용돈도 참 주면은 또 이렇게 같이 쓰고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사는데 여기 또 오라고 해서 같이 오니까 우리 사부인이 좋아 죽었대요 아주. 성격이 부지런하시고 깔끔하셔서 조금도 이렇게 저 너무 깔끔하시고 너무 부지런하셔요. 그래서 보건소도 다니면서 저 운동도 해가지고 공영장이도 작년에 세 번이나 나갔어요. 그 이 나이에 공영장이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구경하는 사람은 있어도. 그래가지고 다니고 사돈 이제 모시고 댕기면은 암만 해도 부족하니까 거기 있는 어떤 아줌마들이 그래요. 아유 혼자 살면 편한디 뭐하러. 이제 집에서 있을 때는 아무 걱정이 없는데 나가면 암만 해도 몸이 둔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꾸 이제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사는 날까지 우리는 항상 같이 살기로 결심을 내리고 또 혼자 살아서 뭐 하겠어요. 그러고 여러 사람이 좋으니까 같이 살고 이렇게 언제든지 그러면 죽는 날까지 그러면 참 좋겠어요. 우리 사둔 우리 저 서로 손을 잡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같이 삽시다. 사둔. 이렇게 주소없는 말씀을 많이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강연 계속 하시다가 보니까 예. 처음에는 저 서울 우리 서울말로 얘기를 하시더니요. 예. 강연이 막 진행이 되니까 점점 그 구수한 충청도 말이 이렇게 예. 네, 나왔어요. 네, 모르겠어요. 혼자가 아니고 둘이라서 함께라서 더 행복한 두 분의 사는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한번 모셔볼게요.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사돈 와 계시죠? 예. 네, 잠깐 일어나 주세요. 그 자리에서요. 네. 아유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마이크 드신 분은 누구신가요? 좀 소개해볼게요. 네. 제가 어머니 큰딸이고요. 네. 제 옆에 계신 분이 저희 시어머니세요. 아 그러시구나. 네. 네. 그러면 이제 옆에 계신 우리 사돈께 한번 인사 말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오늘 오시느라고 힘드셨죠? 같이 오시니까 좋으세요? 여보세요. 네. 네네. 말을 잘 못하네. 네,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 같이 해봐. 오시니까 좋으세요? 나 해봅시오. 못 말. 그런지요. 네. 아는지를 못 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을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신다면? 네. 네. 너무 긴장해서 말이 잘 안 나오네, 비요. 감사하단 아. 말을 잘 하는데, 아. 예, 지금. 아, 그렇게 긴장해서. 네, 네. 그런데 지금 얘기가 나서 그런데요. 네. 인순 할머니께서 이렇게 네. 사돈께서 하시는 말씀, 다른 분들은 잘 못 알아듣는데 다 아시고 통역을 해주신대요. 네. 어떻게 그렇게 다 알아들으실 수가 있나요?
그러게 10년을 같이 살았을게요. 네네네. 뭔지 대강은 알지요. 남보다는. 아. 10년을 같이 살아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어떤 얘기를 하는구나 하고는 예. 다 이렇게 알. 예. 네. 지금 그럼 사돈께 하시고 싶은 얘기 한 말씀 해보세요. 사돈 저기 네. 감사하다는 얘기를 마이크다 대고 하라고 했는데 그걸 못했어 지금. 그러니까 한번 더 다시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결 감사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그래요. 제가 근데 같이 이렇게 장에도 가신다고 그랬는데 예. 장에 가시면 우리 사돈께서 좋아하시는 게 뭘 좋아하세요? 예, 빵을 좋아해요. 무슨 사돈이. 빵을? 그냥 팥빵 같은 팥빵. 예, 다 좋아해요. 그냥. 네, 그러면 그냥 가시면 늘 빵 사주. 예. 다 좋아하지요. 아. 붕어빵 뭐 그런 거 다 좋아해요. 아. 거기서 하여튼 소문 났겠어요. 이렇게 두 분이 나타나시면. 사실 저기 가면 저분들 또 가는 거면 그래요. 사람들이 네, 네. 지금 아주 그 고랑이서. 붕어빵 양산 벌써 붕어빵 들고 뛰어나오고. 예. 네. 네. 아유 참 좋습니다. 이 요즘에 그 도시나 농촌이나 1인 가구가 대세라고 그러는데 두 분의 그 모습 사돈길이 이렇게 10년 넘게 사실 모습을 보니까 이 가족의 의미가 뭔지를 또 한 번 더 알게 될 것 같아요. 예. 따님은 어떠세요? 지금 두 분과 이렇게 두 분 사시는 모습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세요? 그냥 어머님이 시어머님이요 저희 집에 계실 때는 굉장히 좀 암도 없잖아요 다 출근하면은 그래서 혼자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그랬는데 시골에 계시니까 네. 좀 많이 편안해하시고 운동도 좀 많이 하실 수 있고 어머님 마음대로 이렇게 활동을 하실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늘 어머님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고요 네. 자, 두 분이서 정말 오래도록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돈께서 지금 환하게 웃으시면서 박장님 할머니도 지금 큰 박수를 치셨습니다 야, 그런 건 잘해 그런데 여기 오니까 네. 나도 그렇지만 저희도 더 말이 더 안 나오네요. 긴장하셨어요. 네. 아니요, 잘하셨어요. 예. 잘하셨어요. 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잘 이렇게 앉으시고요. 아이, 참 이렇게 테레비만 보다가 참 이렇게 보니까 참 아이고. 반갑네요. 아, 네. 테레비에서 보시는 것보다 좀 나은가요?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더 마르신 것 같아요. 더 말랐어요. 예. 아이고. 알았습니다. 저 살 좀 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참 따뜻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혼자만 지금 하시면 충청도 말로 하실 수 있을까요? 해볼까요, 혼자만 잘 한번? 살면 무슨 재미인겨? 그거 한 번만 충청도 말로.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인겨? 이제 나오셨습니다. 네. 인순 할머니이셨습니다. 예. 한국에서 간호사를 꿈꾸는 베트남 출신 부부 탁현진. 강연 주제 애썼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은 직장인 임성원. 강연 주제 불안이 병이다. 10년째 사돈과 함께 살고 있는 81세 할머니 이인순. 강연 주제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인겨? 인생의 뜨거운 감동을 만나는 시간 강연 백도시입니다. 자 오늘도 세 분의 강연을 들어봤는데요. 탁현진 씨부터 좀 여쭤볼까요? 오늘 강연하신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 훌륭한 분들의 말씀을 듣고 네. 예,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 네.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네. 사시고요. 네. 임성원 씨는 오늘 어떠셨습니까? 나 아팠던 얘기는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주저하는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네. 또 막상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나니까 또 좀 후련한 느낌도 들어서 좋았고요. 네. 두 분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역시 그 세상의 모든 여성은 위대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인순 할머니께서는 오늘 어떠셨습니까? 강연하시고 참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조금 더 할까요? 재미있으시니까. 네. 그런데 네. 집에서 같은 건 더 하겠는데 여기서는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아유 참 우리한테 감동 주셨고요. 네. 네. 건강하실 일만 남한. 예. 네. 나도 건강하고 사돈도 건강해야죠. 두 분 오래오래 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오늘 강현백도 씨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강현백도 씨의 감동 넘치는 이 공개 녹화 현장을 체험하고 싶으신 분, 같이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나 저희 프로그램에 문을 두드려 주시면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강현백도 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불안할 때가 많은데 그런 걸 어떻게 다스리는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배운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이 사동이랑 10년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남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되게 멋있는 부분 같아요. 할머니가 막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나은 삶을 향해서 한 걸음씩 더 드려야 한다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강현 백두 씨란 내 인생의 담비, 사막의 오아시스다. 인생의 맞춤. 강현 백두 씨 화이팅! 강현 백두 씨 사랑해요.